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마존, 그중에서도 아마존 뱅크, 좀 이상하죠, 그죠? 아마존 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원래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상거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라는 게 유명한데, 이거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가지고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주문 과정을 마치는, 그야말로 고객으로서는 그렇게 더 이상 편리할 수가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히. 왜냐하면은 미국의 많은 백화점들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비대면 사회가 오면서 이 물류 배송 배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997년도에 주식을 상장한 이후에 아마존 주가는 20여 년 만에 무려 64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아마존이, 이런 어마어마한 아마존이 금융업, 아마존 페이, 아마존 캐시 등을 이용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은 금융 1.0에서는 대면형 금융입니다. 우리가 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 찾아가서 금융 업무를 예금, 대출, 뭐 이런 송금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금이나 대출이나 송금을 하자면은 은행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써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이 되면 인터넷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3.0이 되면은 인터넷, 그죠?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4.0이 되면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금융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 금융, 대면형 금융을 파괴하고 인터넷 금융을 지나서 스마트폰 금융, 금융 3.0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금 없는 세상,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몇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나누어 보면은, 그죠? 캐시리스 1.0,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2.0은 전자결제죠. 3.0은 모바일 결제입니다. 4.0이 되면은 카드나 이런 걸 내밀 것 없이 얼굴 음성 인식 등을 통해서, 또는 IoT, 그죠?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식으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금융업계가 전부 무너지고 차세대 금융산업이 속속 탄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에 의해서 캐시리스가 급진전되고 있는 중국을 우리가 특히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금융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몇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 핀이다 이겁니다. 테크 핀이다. 결국 예금, 대출, 환전 등 이런 금융 업무는 기존 은행의 독점 영역이 아니고 테크 기업들이 어쩌면은 더 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세계 3대 금융 디스럽터, 이제 금융을 제치고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미국의 아마존, 그죠?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그 초대형 플랫폼이죠, 그죠? 플랫폼과 빅데이터가 주 무기입니다. 초대형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예금자들이 또는 은행 거래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할수 있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거대한 금융 디스럽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둘러싼 대결 구도를 제1, 제2, 제3 대결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우선 제1 대결, 첫 번째 대결은 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기관의 대결입니다. 지금 테크 기업들이 테크핀을 통해서 핀테크, 그죠? 기존 금융기관을 어쩌면은 이겨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고객과의 그 좋은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대결. 누가 더 고객 서비스를 잘하느냐. 기존 금융에는 고객 편리 위주의, 그죠? 대고객 위주의 서비스 정신, 서비스 사고가 많이 부족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하는 테크 기업들은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지금 막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산업의 질서와 영역을 재정의하는 대결입니다. 이제 금융도 금융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오락도 하고 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등등 이런 거와 마찬가지 우리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고객들이 원한다는 점을 이 테크핀 기업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아마존의 데이원 정신, 데이원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은 언제나 오늘이 창업일이다. 오늘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항상 이런 자세로, 이런 서비스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은 멋지고 훌륭하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늘 서비스에 불만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아마존의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고객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대부분 기업의 그 약점, 병폐는 고객 위주의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을 우습게 하는 소위 과거식 대기업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멋지고 훌륭하지만 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금융에 뛰어든 목적은 뭐별 다른 게 아니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자면은 고객의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 그죠? 지금까지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당연하게 해서 디지털 서비스로 바꿔나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온라인에 편리하고 수고가 들지 않고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고 알기 쉽고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예금, 대출, 환전 등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 금융뿐만 아니라 금융 이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런 서비스의 내용을 더 충실히 하겠다. 더 빠르게 하겠다. 더 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에 당신은 어느 은행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어느 은행을 선택할 것인가? 이 아마존 뱅크가 해나가지고 기존에 아마존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빅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아마존 뱅크가
테크핀의 선두주자로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금융 서비스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존 뱅크의 출현과 아마존 뱅크의 금융 서비스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